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MVP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장국영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별이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2003년 4월 1일에 장국영님께서 사망을 하셨죠.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2023년 4월 1일 기일을 맞이하여서 장국영님을 기리면서 영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장국영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장국영님의 중국식 발음인 장고롱 이야기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총애 장국영 앨범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리뷰를 하면서 또 장국영님의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해피투게더에 이어서 장국영님의 작품인 패왕별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패왕별희는 1993년도 작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천 카이거 감독의 40대 시절의 작품인데요. 이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습니다. 이 황금 종려상이 그해 경쟁 부분에서 올라왔던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 패왕별이가 황금 종려상을 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왕별이는 고사성어인데요. 옛날에 초나라의 항우가 자기의 애첩이었던 우희와 이별하다. 요거를 패왕별이라는 고사성어를 따와가지고 그것을 경극 작품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경극 작품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각본가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패왕별이를 경극을 근대화한 것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의 유방 이야기를 하면서 조폐왕 항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폐왕 항우가 이 초나라의 폐왕이다, 서초 폐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항우가 굉장히 힘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카리스마가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나라의 항우와 초안대전을 해가지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초편이라는 거를 삼국지에서 송견 얘기를 하면서 그 송견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항우가 예전에 다스렸던 폐의 지역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초 지역이었다 이러면서 그것을 다스렸던 초패왕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애들이 초반부에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있는데 앞에 힘은 산을 뻗고 기운은 세상을 덮네 하면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우의 해하가입니다. 해하가 이제 문구 자체가 역발산 기계새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그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해화가가. 그래서 이 초평의 항우에 대해서 사마천이 본기에 영웅이라고 열전을 만들어서 한나라의 유방의 라이벌,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러면서 평을 해놓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왕이었고요. 그 항우의 애첩이었던 우미인 우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우가 사방을 둘러싸면서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사면초가죠.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요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우가 탄식을 합니다. 유방이 그러니까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다는 거는 유방에게 그 초나라의 군사들이 다 항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너무나 탄식하면서 어쩌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우희가 대왕의 기계가 다 했으면 비천한 저도 끝이다 이러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영화에 한 것인데 여기서 생각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장국영이 청대희 역을 맡았고요. 단살로 역에 또
예, 유명하신 배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배우가 맡았죠. 그리고 이 둘의, 예, 삼각관계처럼 나타나는,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삼각관계처럼 나타나는 여성이, 예, 공리가 있습니다. 주산역에, 예, 공리였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예,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 장면이, 엄마가, 이 연극에, 예, 데려오면서, 때가 육손이라는 이유로 그 극단에서 사부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의 손가락을 잘라내고 극단에 밀어넣고 자기 옷을 덮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엄마 옷을 덮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립니다. 그 장면에서 애들이 왜 놀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놀렸을까? 애들의 심리가 엄마가 없잖아요, 그 극단에. 여성이라는 거는 극단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준 옷을 데이는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이 놀리는 겁니다. 너희 엄마는 기생이고 천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놀리는 심리에는 어쩌면 엄마가 있는 그 데이의 부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에 대한 질투로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데이가 옷을 불태우죠, 엄마가 준 옷을. 그러면서 옷을 없앱니다. 엄마가 준 옷을. 그러면서 옷이 불태워지니까, 예, 그 극단에 있던 애들이랑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예, 동일화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놀리잖아요. 예, 엄마가 준 옷을 없앰으로써 같은 처지가 되니까, 예, 똑같이, 예, 돼서, 그런 느낌이, 예, 저는 들었습니다. 감독이 의도한 바는 모르겠고요. 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가 이제 배우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동학대와 같은 폭행, 폭력을 겪으면서 배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곱상하니까, 원래 경극에는 남자 배우들이 여자 역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좀 반반해서, 데이가 여자 역을 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여자 역이니까 여자로서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계속 틀립니다. 나는 계집으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본래 사내로서 태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막그 노래를 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반항을 한 거죠. 사실은 나는 남자인데 여자 역을 하기 싫다, 뭐 이런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의 상대역이었던 폐왕인 단첼로가, 예, 데이의 입에 담뱃재 그 도구를 넣어가지고, 담배를 피는 그 도구를, 담뱃대를 넣어서 입에 쑤셔 넣으면서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넌 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가 나오죠. 입에서 피를 흘리고, 네, 데이가 각성을 해가지고 나는 계집으로 태어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묘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나는 사내인데 왜 계집 역할을 하냐 이런 반항이, 심리가 있었다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여자가 되거든요. 여자들이 2차 성징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여자가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게 아닌가. 피를 흘림으로써 여자가 되면서 성 정체성을 데이도 받아들인 거죠. 그때 그 전까지는 거부를 하다가 그 장면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감독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술이, 경극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를 긴 시간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공산당이 나오고 문화 대혁명이 나오고 하면서 일본 시대도 나오면서 그 경극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그 중국의 전통의 경극을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박수를 칠 때도 흰 장갑을 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극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앞에서 패양별이 연극을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박수를 쳐주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산당은 그냥 무조건 박수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했던 거죠. 제대로
자기의 나라에 어떤 그런 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박수 단체주의적인 그런 전제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박수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자아비판을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또 슬프죠. 마지막에 비판하면서 자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화대혁명의 결과가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를 감독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시대의 예상에서 예술이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사실 변하지 않은 것은 청대희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옛날식을 고수를 하면서 예술을 네 박자 맞아야지 예술이라면서 그것을 그 자기가 데려온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배신을 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청대희가 자살을 합니다. 연극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 장면에 왜 자살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오희가 역사상으로 사실 자결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연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연극하는 사람이지 그 우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청대희는 우희로서 자살을 함으로써 연극과 현실을 몰아일체 완전히 예술로 남은 것이죠. 예술로서 우희로서 죽음으로써 청대희가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예술은 변하면 안 된다. 예술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 현실과. 예술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다고 그 장면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양이모 바이올리니스트의 리사이틀 후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티스트는 대중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현실을 타협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 예술은 정말 영원불멸한 것이죠. 현실하고 타협을 할수 없는 게 사실 예술인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말을 뭐 번복하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사실 예술이란 거는 정말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부가 초반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얘는 배우될 팔자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부가 굉장히 연극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샬로의 싸구려 같은 그 벽돌로 이마로 벽돌 깨기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하면서 했듯이 그 싸구려 예술을 싸구려 기술을 혐오했듯이 이 사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제일 실천한 것이 사실 배우될 팔자가 아니었다고 했던 청대희였습니다. 정말 배우로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천 카이거 감독이 장국영이 사망했을 당시에 우희가 정말 우희이지 않는가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하죠. 이 장국영 배우가 정말 우리에게는 예술로 남았죠. 영원한 배우이자 별로 남아있는데 정말 우희처럼 살다간 장국영 그분을 기리면서 영면을 기도하면서 오늘 평별이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그 명대사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생 함께 해야 돼. 1분 1초도 평생이야. 1분 1초도 함께 하지 않으면 평생이 아닌 거야. 그런 대의의 명대사를 떠올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